20수년 전에 이제 구소련이 붕괴된 그 이후에 그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위성국가들이 이제 각자 독립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과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어도 당장 빵 하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슈퍼나 백화점 있기는 있어도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강승규 박선자 선교사를 25년, 24년 전에 러시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알렐루야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처음 세례식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곳에 가게 됐어요. 이제 거기 가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설교 제목 그대로를 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버리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한국의 저 먼 땅에서 이곳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고 강성규 선교사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 수천 리 먼 곳 한국에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들 막 박수를 치면서 그때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고 뭐 여하튼 굶주리고 여러 가지 가난과 그 짓밟히던 공산당 시절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박수를 막 치더라고. 여러분 오늘 처음 오셨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무엇이며 선교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많은 선교사들 11가정의 선교사를 세계 열방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이 많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또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할 줄 압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야기를 하나 하랍니다. 어느 부잣집이에요. 아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좀 고약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지겨웠던 모양이에요.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형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눈치 봐가면서 모든 생활이 불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요청한 거예요. 원래 돌아가실 때 유산을 받는 건데 아이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그점 뭐 이렇게 참 뺏어내다시피 해서 유산을 받아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집을 떠나서 정말 그가 바랐던 자유와 행복,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크게 들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있던 재물, 그 유산을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 죽통에 가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걸 건져 먹고 생명을 연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양식도 많고 돈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 근데 그래요. 이렇게 비참한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지만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해도 먹을 건 먹지 않겠느냐,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아들이 용단을 내립니다. 용단을 내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안 여겨줘도 좋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좋으니 밥만 먹여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집이 그렇게 풍성한 줄 못 느꼈어요. 오늘 우리는 내 현재 속에서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여기에서 자유를 느끼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고통, 굶어 죽을 고통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단을 내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볼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들의 꼴새를 못 봐요, 몰라 봐요. 그 부잣집 아들이 거지 꼴새가 돼가 굶주리고 굶어 죽게 된 그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걸 알아봤습니다.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집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드디어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죄인이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라고,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나는 종으로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둘째 아들이야. 나는 그동안 너를 매일매일 기다렸다라고, 그리고 이제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동네 사람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도다. 이제는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까락지를 끼워주고 그가 아들인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부터 불행스러웠냐, 언제부터 이 둘째 아들이 불행스러웠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에게는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싹 들어와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집을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그리워하면서도 안으로 그 품 안에 들지 못하고 늘 밖에서 맴도는 사람, 신앙생활 은거주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또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었잖아요. 그 아들, 딸의 그 영광스러움과 자랑스러운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버지 집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돼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것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다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셨죠. 나름대로 오늘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자식 낳고 공부시키고 훌륭하게 키우려고 애쓰고 정말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다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손에는, 여러분들 손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라고,
나는 이렇게 멋있게 살았다라고 여러분들 자랑을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쩌면은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있는 건강 다 버리고 골병만 들고 이제 세월 가니까 나이 잡수고 이제는 몸은 늙고 병들고 살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성공이 아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걸 탕진하고 낭비하고 마치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정말 이제는 굶어 죽겠구나 답답하다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진 않았습니까? 자, 지금 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이놈아 잘됐다 네가 나 싫다고 집 나가더니 잘됐다 이놈아 시큰당해봐라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 탕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서 우리 먼저 믿는 집사님, 권사님들 통해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아들, 딸의 자유함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품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돈과 권력 있으면은 정말 살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다 편안하냐고, 다 편안하고 행복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돈 있으면 다 편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한국의 재벌 또 그리고 기업 총수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또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권력을 한 몸에 예? 양손에 불끈 틀어진 정치인들 예? 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저들의 삶이 풍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저들의 삶이 정말 자유롭고 편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돈 때문에 이 권력 때문에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떠들썩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3,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미국 이 서부 쪽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와 뭐 이렇게 또 저 어딥니까? 샌디에고 이런 쪽이 아주 살기 좋다 그럽니다. 첫째 공기가 좋아요. 네, 환경이 너무 좋아. 물 좋고 공기 좋고 날씨 좋고 1년 내내 추운 날씨에 얼음 오는 날이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물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런 지역에 그 샌프란시스코 또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린 카운티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부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한 30, 40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돈 부자들이 모여 사는데 미국 전역에서 자살률 랭킹 3위랍니다. 그런데 머린 카운티에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미수로 끝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왜 죽으려고 그랬냐? 뭐가 아쉬워서 죽으려고 그랬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가서 쇼핑만 명품만 갖다 사다니고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예 재미가 없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써도 써도 끝이 없이 돈이 있고 그러면 돈 쓰는 재미가 뭐 써도 써도 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동물이라 그 말입니다. 짐승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깃덩어리, 이 몸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입기운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동물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 생명이 살아나야, 그 영적 생명이 일어나야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져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열을 가지면 열둘을 가지고 싶고 열둘을 가지면 스물여섯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의 마음에 만족이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청년이에요. 부자예요. 관은 이렇게 또 상당한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목숨 끊어지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숨 떨어지면 우리는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소중한 영적 생명, 다시 돌아가는 이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부자로서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청년의 젊은 그 혈기로서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도 만족이 없었어요. 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문제, 이분이 아마 죽는 걸 받는 모양입니다. 가까운 가족 가운데 죽는 거 봤어요. 아, 죽는구나. 돈이 많아도 죽는구나. 젊어도 죽는구나.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 아니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청년은 죽음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는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 죽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영원히 못 살고 나이 들면 늙고 병들고 죽느냐? 아니, 젊어도 사고 나면 죽고 병들면 죽고 여러 가지, 아까도 암병에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모를 병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명이 무의미한가? 조그마한 병에 걸려도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져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고 만족이 없고 편안하지 못할 파멸에 이르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젊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무서운 죄냐? 무엇이 가장 큰 죄냐?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폭행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남을 미워하고, 맞습니다. 그거 다 죄 맞습니다. 죄지만은 가장 큰 죄,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식이 불효 중에 불효 아닙니까? 불효 막심한 놈이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를 몰라보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신입니다. 오늘 하나님 신으로서, 영으로서, 하나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런데 다른데 뭐 저 불교 같은 데는 불상 앞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여 계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완전히 망해서 이렇게 종으로 여겨줘도 좋다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내 둘째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이런 사랑의 품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을 배워서 알 수 있습니까? 철학이 좋다 하지만 철학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자고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자고 오늘 이렇게 손잡고 주의 몸된 황금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오시고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예수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나는 교회 밖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처럼 다녔지만 오늘 사랑의 품을 열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난 돌아오겠습니다. 나도 이제 믿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 왜 이제 왔냐 안 그러고, 잘 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죽었던 내 딸이 살아왔구나. 내 아들, 딸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면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